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발 컨텐츠는 진짜 강력한 차량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루티 이탈리 GTO라고 있습니다. 2인승에다가 가격대는 196만 5천 달러예요. 자, 일단 제원을 보시면은 최고속도 높아요. 가속력은 풀로 찍고 있고요. 게다가 제동력, 마찰력 나쁘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진짜로 강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빨간색으로 구매를 클릭. 자, 보시는 것처럼 진짜 디자인이 정말로 스포티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본넷 양옆에 움푹 패인 곳이라던가 전면부를 똑바로 봤을 때 범퍼 하단부라던가 이게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올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LED로 포인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라인을 봤을 때도 굉장히 스포티하죠. 운전석이 약간 뒤쪽으로 살짝 빠져있고 게다가 바퀴 같은 경우도 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볼 때마다 감탄하지만 이 차량의 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역시나 날카롭게 생겼죠. 한 손가락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는 복사 붙여넣기지만 그래도 핸들이 D컷 핸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눈감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와, 엔진 소리 진짜 좋죠. 자, 내부에 탔을 때는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앞부분 시야가 약간 좁아요. 하지만 뭐 옆에 같은 경우는 잘 보이네요. 자, 이제 차량의 모든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단 모두 열기 딸깍. 오케이.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앞쪽에 엔진이 달려있는데요, 범상치 않은 엔진이 들어있죠.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가 있는데요, 은근히 넓습니다. 이거 실제로 쓴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차량의 주행 성능을 보기 전에 이 녀석의 구동 방식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보시는 것처럼 4륜 구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하면은 가자! 자, 역시나 4륜 구동 특징이 초반에 휠스핀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정도면 아주 좋은 출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속도 훌륭하고요, 최고 속도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녀석의 핸들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꺾어볼게요. 여기서 한번 꺾으면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더 핸들링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더 핸들링. 오케이. 핸들링 각도가 그렇게까지 예리한 편은 아니지만 불편할 정도도 아니에요. 원래 속도 빠른 차들은 대부분 핸들링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어느 정도 제어가 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날카로운 핸들링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자, 다음에는 범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범퍼, 저는 여기서 2차 스프리터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뒷범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 밑에 2차 립 디퓨저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엔진 블록이란 게 있는데요, 바꾸지 않겠습니다. 엔진 프라. 다음에는 머플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 밑에 쿼드 사각형 보호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후드 캐치란 게 있는데요, 바꾸지 않을게요. 다음에는 후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날카롭습니다. 저는 이거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상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저는 여기서 디지털 카메라 스트론저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러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자, 그리고 2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자, 다음에는 트림 색상을 바꿀 수도 있네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여기서 캔디 레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지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하죠?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스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밑에 거 알트 카본 스커트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스포일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맨 밑에 거 1차 레이스 날개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급 중에서 고를 거예요. 저는 여기서 스플릿 10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휠 색상은 레드,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 성능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휠스핀 없고 바로 튀어나가죠. 마치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정말로 미쳤어요. 이거는 뭐 부스터 쓴 것 마냥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고속도가 도대체 얼마까지 빨라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슈퍼카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녀석의 핸들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를 달았기 때문에 핸들링이 바뀌었을 거예요. 자, 여기쯤에서 핸들링.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더 핸들링. 오케이. 자, 핸들링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출력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 차가 좀 쏠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항에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걸 해봐야겠죠. 자, 준비하시고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은 F1 차량도 있고 X80 프로토에다가 오셀러 파리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F1 차량은 부스터를 안 쓰고 진행할 거예요. 오케이!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1등인가요? 와! 자, 파리아가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파리아가 더 빠르네요. 스타트! 가자! 가자 가자! 이번에는 부스터가 가능합니다. 자, 역시나 F1 차량 크리거 정말 빠릅니다.
하지만 그루티 이탈리 GTO 같은 경우는 190만 달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정도의 성능을 낸다는 건 정말 미친 거죠. 그리고 그 뒤 뭐야 이거. 와, 자 뭔가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와, 안 돼. 자, 제가 1등은 못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이 녀석이 가성비가 갑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판은 디럭스에다가 사이클론도 참전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자, 역시나 사이클론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F1 차량이 부스터를 쓰니까 금방 제껴버리네요. 일단은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량들은 후방 가속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달리면 제가 이길 거예요. 오케이, 1등은 F1 차량, 2등은 사이클론. 자, 그렇다면 이제 오프로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들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바닥까지 가시면은 1등입니다 스타트! 가자 가자! 오케이. 자, 가장 빠르게 해변까지 가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점프! 나이스 샷! 자, 코스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개척해서 가시면 됩니다. 오우 마이 갓! 아하! 자, 살짝 미끄러지지만 차량의 출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대신에 핸들링 조작이 약간 좀 불편합니다. 오 마이 갓, 안 돼! 안 돼!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자, 완전히 말렸어요. 완전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자세를 잘 잡아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천천히. 자, 갑시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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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자, 이 녀석은 분명히 카마초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언덕도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누군가 1등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마도 제가 꼴등할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이스! 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나이스! 자, 가자! 오케이! 나이스! 자, 여러분들, 미그기가 1등이고 오프레스1이 2등, 그 다음에 3등이 에버론. 자, 다음에는 예능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도로에는 지뢰가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폭격이 떨어질 거예요. 스타트! 가자! 이거는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폭격이 떨어질 거예요. 와하! 와, 바로 저거죠.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바닥에도 지뢰가 있어요. 와, 어허 어허 어허. 자,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조심해서. 와, 자, 비즐란테 1등. 자, 이번에는 카고업도 참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폭 터지면 고고예요. 스타트 가자 가자. 오케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하. 자,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와, 이거 제대로 걸렸죠. 나이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탈리 GTO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190만 달러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차예요. 저는 이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